커다란 이벤트가 많은 이번 주 한 주인 만큼 주식시장이 거는 기대도 크게 가지고 있습니다. 자, IBK 투자증권 영업부로 가서 박근영 차장에게 오늘의 공략주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차장님 공략주 뭘 보고 계세요? 네, 오늘은 지금 1분기 실적이 거의 다 나온 상태에서 1분기 대비 QOQ 매출이나 이익단이 크게 성장하는 종목이 지금 주목을 받을 때라 생각하는데요. 지난주 IT 섹터가 조정을 받은 이후로 지금 2분기 큰 폭의 영업이 성장을 예상하고 있는 심텍을 오늘 추천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분기 실적을 보면 전년 동기 대비 향상된 체력을 확인했습니다. 지난 4분기부터 확인된 서버향 재고 조정 영향이 있었지만 패키지 기판 부분은 전분기 대비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 견조한 성장세를 시현했습니다. 매출액이 전체적으로 모듈 PCB가 39% 감소했고 패키지 기판은 오히려 10%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한 것도 역시 패키지 기판의 제품 믹스 개선이 주요했습니다. 2분기 매출액은 3,039억 원으로 다소 QOQ 크게 증가하진 않지만 영업이익단이 307억 원이 추정되면서 1분기 대비 100% 이상 증가할 것으로 봅니다. 2분기 모듈 PCB 부분의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7% 다소 감소하겠지만 다만 서버향 매출액이 분기 기준 증가세로 전환되면서 하반기에는 실적 기여도가 상반기 대비 크게 개선될 것으로 추정합니다. 특히 우리가 주목할 부분들은 패키지 기판 부분인데 전방 산업의 생산 차질 이슈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이면서 특히 고부가가치 제품인 MSAP 기판이 증가하면서 저부가 제품인 텐팅은 감소하면서 전체적으로 믹스 개선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따라서 2분기 영업이익이 1분기 대비 10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요인입니다. 전방 산업의 생산 차질과 삼성전자 스마트폰의 출하량 감소 때문에 2분기에 대한 그 IT 섹터 부분에 대한 우려가 다소 있는 부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중소형 업체들이 분기 실적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심텍은 패키지 기판의 제품 믹스 개선 그리고 서버향 수요 회복에 따른 영업이익이 전분기 대비 크게 증가하는 모멘텀이 강력한 실적 모멘텀으로 증가할 것을 보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는 DDR5에 대한 전환 효과라든지 글로벌 비메모리향 매출 증대 등도 심텍의 주가 상승의 견인차 역할을 충분히 담당할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단기에도 굉장히 중요한 좋은 상태인 것 같고요. 중장기적으로도 편안하게 보유할 수 있는 중소형주 중에 최선호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가는 28,000원까지 열려있고요. 손절가는 21,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차장님 몇 가지 질문이 있어요. 일단 차트를 보면 4월 달에 최고가 기록한 이후 주가가 계속해서 고점이 낮아지고 있는 차트로 보면은 좀 걱정을 할 만한 그런 차트로 보이지 않으세요? 차장님 어떠세요? 네, 1분기 네. 지금 이후에 2분기에 일부 스마트폰 출하량이 좀 줄어든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국 쪽의 수요가 다소 줄면서 중국 동도 30% 정도 줄어들겠고요. 글로벌 출하량은 3억 4천만 대 1분기에서 2분기 3억 2천만 대로 다소 줄어듭니다. IT 섹터가 다소 이 부분의 영향 그리고 반도체에 대한 일부 쇼티지 영향 때문에 아마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IT에 대한 영향이 있다고 판단하고 26,000원대 거래됐던 심텍이 22,000원대까지 빠져있는 상태인데요. 이것이 결국은 2분기에 대한 우려가 반영됐다 보겠습니다. 다만 말씀드렸듯이 심텍은 다른 IT와 달리 2분기에 1분기 대비 오히려 100% 이상 영업이익이 증가합니다. 안 살 이유가 전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 전방산업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말씀하셨는데 혹시 이번 주에 미국 상무부와 뭔가 논의를 한 이후에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 이런 거는 심텍에 영향이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뭐 당장 그 이번에 미국 쪽에 대한 투자 영향이 심텍으로 바로 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반도체 쪽의 투자는 비메모리 쪽이고요. 비메모리 쪽이 관련된 장비라든지 이쪽이 먼저 반응을 하겠죠. 심텍은 IT 기기의 출하량이라든지 그다음에 최근에 가장 IT 쪽이 핫한 부분들은 다른 부분들이 좀 줄어든다 하더라도 MLCC와 그다음에 패키지 기판 쪽은 굉장히 강합니다. 말씀하셨던 반도체 관련된 부분들이 아니라 패키지 기판과 그리고 MLCC 부분은 좀 별도의 IT 섹터이죠. 그래서 지금 반도체 투자 관련해서는 결국은 비메모리 관련된 장비주들의 영향이 가장 크게 나타날 것 같고요. 심텍은 지금 2분기 이후에 3분기부터는 지금 스마트폰 출하량이 3억 4천만 대 1분기, 2분기는 3억 2천만 대, 그리고 3분기부터는 점진적으로 올라가면서 4분기 3억 5천만 대까지 다시 올라옵니다. 수량이 다시 증가하는 국면으로 돌아서기 때문에 2분기 조정이 결국은 매수의 기회로 주신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동안 저희 박 차장님 종목들의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던 만큼 더 관심 있게 지켜보게 돼서 질문도 늘었습니다. 차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